네, 잠깐 여기 집 근처에 장보러 나왔습니다. 요즘에 집에 많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는데 집에 반찬이 다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그 두부찌개 먹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두부 사러 가는 길인데 뭐 나온 김에 뭐 아직도 홍콩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시장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뒤쪽이 저희 집이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보시는 이런 정거아파트 밑에 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홍콩이 뭐 물가가 비싼 지역인데 이런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제품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홍콩 이런 시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잠시 후에 한번 시장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정부 임대 아파트는 시설은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이제 뭐 거의 공짜라서 한 달에 월세가 뭐 대략 뭐한뭐 7만 원, 15만 원이면은 뭐살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아파트 사가지고 막한 달에 대출금 몇백만 원씩 내느니 이런데 그냥 저렴하게 있는 것도 좋은데 이 당첨되기가 힘들어가지고 쉽진 않습니다. 여기 정부 임대 아파트는 이제 여기 잉통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임대 아파트인데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똥청역까지 예, 가는 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시내로 가는 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앞에 있는 곳이 일반 시장이고 온 김에 한번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예, 지금 솔직히 여기 아파트 보시면은 이쪽은 대박인 게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바다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에 매립공사 중이라서 이제 조만간에 이쪽에 뭐가 또 들어서겠지만은 그래도 바다 주말권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샵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이쪽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김삼집에서 지금 김삼을 지금 구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런 문방구도 있고, 뭐 철물점도 있고, 그리고 쭉 가면은 이발소하고, 그다음에 미용실, 그리고 식당들도 있어가지고, 좀 살기에는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장 옆에 입구인데, 잠시 후에 시장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ATM 기계도 있고요. 이렇게 뭐 약방하고 이런 생활용품 파는 그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이런 바보샵 같은 경우는 결제할 때 옥토퍼스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 식당 작은 식당도 있고 웰컴 마트도 지금 예 있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 이쪽 정부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그 바다 뷰가 보였던 아파트는 괜찮은데 이제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어가지고 아마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시면은 예 네, 보이시죠? 막혀가지고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가 되면은 정부에서 매달 과일값이 나오거든요. 그거 받고 그리고 만약에 임대 아파트만 있으면은 뭐 딱히 노후 준비를 안 해도 그냥 그럭저럭 예, 좀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먹방 찍었던 여기 이타모모 식당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로컬 레스토랑. 둘 다 뭐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요. 아무튼 지금 홍콩은 그래도 이 코로나19는 어느 정도는 지금 잠잠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또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이 홍콩 시위만 없으면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잉통 쇼핑센터였습니다. 홍콩이 돼지고기 가격이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좀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냉동 고기는 싼 편인데 생고기는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그 돼지고기 가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서 지금 그 바다 매립공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뭐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시장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오늘 건강을 위해서 저기 토마토하고 그 다음에 파 그리고 돼지고기 방근 두부 이렇게 구입할 생각입니다. 네, 토마토 4개를 지금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두부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런 거야? 아? 예, 이런 거, 이런 거. 여봐. 예. 지금 요 두부 하나가 5불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게 큰 거를 두 개 샀으니까는 이제 20불인데 아무튼 한 개에 5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리로 와. 요 아니 요 뿡간 뿡간아 뿡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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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게 홍콩 달러 30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냉동고기는 굉장히 값이 또 저렴하고요. 지금 여기 오면은 저도 삼겹살 같은 경우 한 팩에 홍콩 달러 27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 같은 경우도 4개에 홍콩 달러 20불 정도, 한 개에 5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옆에 매립공사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이 좀 식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여기 새로 생겼네. 나중에 여기 닭고기 여기 와서 사가야겠다. 지금 저쪽에 매립공사는 크레인 뒤쪽으로 지금 비행기가 이륙 중인데 저 비행기 기종으로 봐서는 화물기인 것 같아요. 지금 홍콩 공항에서는 지금 화물기만 엄청나게 많이 뜨고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객기는 거의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장을 다 봤고요. 지금 오늘 계산해 보니까는 이제 두부 네모가 20불, 그러니까 한 모당 15불 정도가
약간 7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방근이 30불 정도. 그리고 파 두 개가 12불. 토마토 네 개가 한 2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요즘에 한국을 안 가서 한국 물가를 모르겠지만은 홍콩의 이런 일반 마트보다는 좀 저렴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밥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만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